찜통 더위를 피해 계곡 대신 박물관으로 모인 아이들. 1950년대식 수영모와 알록달록한 튜브, 그리고 옛날식 목욕탕을 둘러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수영모자가 제일 이상해 보여요. 목구 같은 거 달려있어요, 이상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 수영장이나 바다 대신에 이렇게 실내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야외나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집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의 풍경입니다. 실내 피서로 부캉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 서점과 도서관은 여름이 되면서 방문자 수가 늘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도서관이 시원하니까 7월 달에 11,000명 정도 주간으로 나왔던 것이 8월 초, 7월 말 8월 초 정도에는 한 12,000명 정도로 늘었고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실내 피서지, 바로 집 근처 지하철역입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무려 37도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풍경이 마치 독서실 같지만 이곳은 강남역에 마련된 휴식 공간입니다. 적당한 온도에 앉기 편한 자리까지 더해지면서 북적이는 강남역 한 구석이 공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예 컵라면과 케이크 같은 먹거리를 챙겨와 제대로 지하 피서를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올여름 야외 대신 집에서 쉬는 홈캉스를 선택한 시민도 있습니다. 딱히 피서 계획은 없고 집에서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덥고 나가기에도 좀 힘들고 해서. 쇼핑하고 뭐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아무래도 지상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 실제로 많은 것으로. 폭염이 한풀 꺾이기 전까지 홈캉스, 북캉스를 즐기는 실내 피서객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